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 전공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심홍준이라고 합니다. 산림과학 전공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과목을 배우고 또 어떤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학습을 체험해보고 실습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산림과학 전공의 윤태경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림과학 전공 윤태경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숲과 나무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저와 함께 출발해봅시다. 출발! 산림 레포츠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청소년기를 사용한 산림 복지 서비스의 주된 목표랑 이 사랑받았고 사랑이 안벽등과 오리엔테이션 파워드라이브 등등 여러 사랑 레포츠를 때 지금까지 산림의 독립적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혹시 학생들 중에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아,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학교 숲이라든지 공원 숲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학교 공간 내에 만약에 나무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공간이 될까요? 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무를 통해서 정신적인 교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녹색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 것과 녹색이 없이 회색, 핑크빛 인위적인 물체로 있는 것 사이에 상당히 우리가 심리적인 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산림의 경관이라든지 산림의 치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산림 복지 서비스 혹은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소나무, 잣나무의 부가와 씨앗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오늘 아침에 채취한 무슨 나무죠? 잣나무. 네, 잣나무의 부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익으면은 여기 각각의 실편들이 있죠. 이것을 뒤집어서 꺾으면은 다음과 같은 이 잣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씨앗을 발화시키는 발화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소나무의 씨앗이고 소나무의 종자, 낙엽송의 종자, 편백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물을 좀 적당히 적셔 놓고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씨앗에서 뿌리와 새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현장에서 나무가 과연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이 나무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것은 네, 이 나무가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입니다. 또한 나무가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뭐가 있을까요? 특히 생활권에 있는 가로수가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 물 부족, 수분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토양의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양에 꽂고요. 그 다음에 리드, 측정 버튼을 누르면은 용적 수분 함량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나무의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수목 활력도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나무의사들이 참 상당히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요. 측정하고 싶은 나무가 있다. 그런 나무의 줄기에 적절한 깊이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전극을 통해서 나무의 그 수액의 흐름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액의 흐름이 원활한지 원활하지 않는지 이 기기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값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나무가 뭐 아주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장비가 이 준스미터 수목 활력도 측정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론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산림 관리를 위해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드론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키가 높잖아요. 그래서 산림 조사를 할 때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관찰하면 뭐 망원경으로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드론을 활용하면 아주 손쉽게 이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드론을 활용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무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관찰해 볼까요? 네. 독일 가문비 나무를 향해 가볼까요? 지금 이 가문비 나무 열매가 밑으로 내려 있는 모습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여러 구가라든지 꽃들도 관찰할 수 있다.
네, 잘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살림의 공익적 기능을 공부했고요. 또 도시 20개 건강성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모니터링 장비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살림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한 연구, 교육 활동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과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림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최신 4차 기술들을 접목한 교육 연구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수업과 실습을 체험해 봤는데요. 살림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열의 있게 강의해 주신 윤태경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살림과학 전공에서 열정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살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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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